코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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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똑똑하네. 우리 안쌤한테 어떤 단어 더 있는지 물어보자. 안쌤! 안쌤! 자, 영이 말대로 co가 붙어버리면 together의 어원과 함께 함께 서로서로란 의미의 어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똑똑하게 철수가 똑똑하게 졌네요. co-worker이 붙어서 함께 일하는 직원 해서 동료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예시를 좀 더 들어보자면 co라는 단어와 labor, 노동이 만나요. 그래서 collaborate라는 단어 보이시죠? 자, 이 단어는 함께 노동을 하는 거라 협력하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는 co라는 단어와 operate가 만나요. 그럼 이제 운영을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corporate라는 단어도 협동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또 co와 respond가 만나요. 그럼 correspond라는 단어가 되죠. 자, 중간에 있는 respond는 응답이라는 단어가 되고 co 그러니까 너랑 나랑 주거니 맞거니 주거니 맞거니 서로서로 함께 서로서로 통신하고 의사소통하고 응답을 하자는 의미에서 그래서 통신, 서신하다 라는 의미로 쓰인답니다. 그래서 co와 함께 만난 단어들 다시 한번 인식해 주세요. co, collaborate 하면 네, 협력하다. cooperate, cooperate 하면 네, 협동하다. 또 correspond에서 correspond 하시면 네, 서로서로 응답 주거니 받거니 하자, 통신하다, 서신하다 라는 의미로 활용됩니다.